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수확한 호박이에요. 호박이 골이 진 거 좀 보세요. 이게 약호박이라고 하던데 처음으로 딴 거예요 오늘. 자, 여기는 소고기 스테이크를 굽고 있습니다. 연탄불에. 지글지글 소리 들리시나요? 연탄불 피워서 예, 소고기 스테이크를 굽고 있어요. 정말 맛있더라 이거 진우야. 날씨는 더운데 불 앞에서 고생이 많아요. 땀 줄줄 흘리고 있네. 이거 잠자리채예요. 잠자리채. 잠자리 잡고 노는 거. 그리고 여기는 수영장을 만들어 놨어요. 수영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애들 수영도 하고 저도 수영을 할 거예요. 더워서 물에 한번 처음 번 갔다 오고 나면 시원해요. 수영장을 천막 치고 이렇게 해서 그늘까지 있어요. 연기가 술술 피어오르고 있네. 고기가 맛있게 구워지고 있어요. 지금 뭐라? 우와. 여기는 호박 보여드릴까요? 호박. 아이고 이뻐라. 너무 예쁘죠? 귀엽죠? 사랑스럽죠? 조그마해요. 아 이뻐. 잘 커져서 고마워. 자, 여기는 호박밭이에요. 호박밭. 호박이 여기에도 또 있어요. 저기 보이시죠? 호박. 하얀 나비 보이시나요? 하얀 나비 날고 있어요. 나비야. 하얀 나비 안녕. 반가워. 어우, 하얀 나비 인사하는 것 같아요. 아 귀여워. 나비 안녕. 잘 놀고 있죠, 나비. 하얀 나비. 자, 이제 오늘 상추 씨앗을 받는다고 이제 오늘 다 뽑았어요. 상추 씨 뽑아서 씨앗은 내년에 또 쓸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다육이 너무 잘 크고 있고요. 우리는 꽃 이름은 모르지만 하여튼 색깔 너무 예쁘죠. 꽃 색깔 줄기줄기마다 이렇게 꽃이 피게 되면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요. 예뻐요. 지금 매미 소리가 엄청 좋아요. 매미가 울고 있어요. 노래하고 있어요. 여기는 땅콩밭이에요. 땅콩. 그래도 얼추 잘 크고 있죠? 저기는 더덕. 더덕밭이고, 여기는 피망. 피망 많이 달려있죠? 와, 주릉주릉 달렸어요. 이뻐요. 너무 이뻐요. 여기는 이따만큼 큰 거 있고, 여기는 지금 고추밭에 물 주고 있어요. 여기 풋고추가 이만큼 달려있고요. 여기는 고구마. 고구마. 여기도 여기는 파.
고구마 아니 고추밭 고추하고 파하고 여기 참외예요. 참외 참외 이렇게 크고 있어요. 이래도 얼마나 단지 몰라요. 참외 이게 노지 참외죠. 달아요. 맛있어요. 가지 가지 원래 가지 엄청 반찬 많이 해 먹었거든요. 많이 달려 있죠. 여기는 토마토 토마토 토마토도 원래 많이 따 먹었어요. 여기도 크게 익어 있어요. 여기는 토마토. 아우 탐스럽다. 이쁘죠. 색깔도 이쁘고. 여긴 또 익지 않은 토마토가 주릉주릉 매달려 있어요. 매미 소리 들리시나? 비 맞아. 여기 보면 오이가 달려 있어요. 오이? 오이도 많이 따먹었고요. 여기는 도라지밭. 백도라지도 있고 그죠. 도라지밭 저기 보면 호수압이 있어요. 호수압이 보이시나. 호수압이가 한복을 입고 있는데 호수압이를 왜 세워놨나 하면 저희 밭에 밑에 집에 밭이거든요. 저기 보이시면 이 고랑에 좀 고구마가 있었거든요. 근데 멧돼지가 와서 다 캐먹어버리고 하나도 없어요. 저기 산에 멧돼지가 있거든요. 근데 다 고구마는 다 캐먹어서 펜스를 치지 않아서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부추밭인데 이거는 배 먹으면 또 나고 또 나고. 아우 너무 신기해요. 부추가 피마자가 익어 가고 있어요. 와 주릉주릉 많이도 달려 있어요. 피마자 열매 그래도 농사 애법 지었죠. 여기는 방울토마토 많이 달렸어요. 방울토마토 여기 보시면 안 익은 거와 익은 것도 같이 있는데 와 탐스러워요. 이렇게 보세요. 오 이쁘죠. 되게 사랑스러워요. 얘네들 보면 방울 우리 여러분들 유치님들 행복도 방울 달리시기 바랍니다. 스테이크 한 번 구워내고 또 굽고 있어요. 와. 맛있겠다. 소고기 스테이크 정말 맛있더라고요. 연탄불에 구워서 그런지 우리 유치님들도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항상 건강하셔야 돼요. 조금 있다가 땅콩도 한번 계속 먹어봐야 되겠어요. 이 땅콩들 원두막에는 해가 지면 여기 와서 앉아서 놀 거고 그네도 좀 해지면 놀 거예요. 아, 예전에 이거 보라색 아카시아 나무 심은 게 다 잘 자라고 있어요. 내년 봄 되면 보라색 아카시아 꽃이 필 거예요. 또 여기 보면 수영장에서 애기들이 수영을 하고 이렇게 귀엽죠? 이쁘죠? 저기 수영장
땀 줄줄줄 나요. 자, 모든 분들, 유치님들 사랑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저녁 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